안녕하세요. 저는 TCS 관광통역 안내 아카데미 최선혜 강사입니다.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의료통역 능력 검정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, 또 이미 이제 자격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좀더 실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시는 분들,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많은 분들이 의료 용어나 아니면 병원 시스템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끼시고, 또 보다 쉽고 보다 실제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배우기 원하고 계실 텐데요. 그렇다면 저희 TCS 관광통역 안내 아카데미에서 마련한 강좌들을 적극 추천드립니다. 특히 저가 맡은 의학 용어 및 질환의 이해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의학 용어를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실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기초 의학과 의료 지식을 재밌게 더하여서 보다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. 의학 용어 및 질환의 이해 교과에서는 기본적인 의학 용어를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인데요.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하거나 통역을 하실 때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합니다. 또그 밖에 여러분들이 의학적인 새로운 정보들을 습득할 때 이러한 의학 용어와 배경 지식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. 네, 저가 여기까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고요.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강의 첫 시간에 만나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또 짧은 시간에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건승을 빕니다. 감사합니다.